민호, 어학연수 보내려고 그랬다고? 돼지 엄마가 엄청 좋은 프로그램 튀어났다 그래서 다른 집 애들은 못 가서 난리라는데 우리 민호한테 기회가 와서 보내려고. 당신도 알잖아. 나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하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야. 나 못했던 거 우리 민호한테는 다 해주고 싶어서. 거기 갔다 오면 영어 하나는 완벽하게 떼고 온대. 대한민국에서 영어 잘하면 얼마나 도움 되는지 당신이 더잘 알잖아. 어? 여보, 나 국가장학금으로 프랑스 유학 다녀왔어. 토플 만점까지 받았어. 근데 지금 내 꼴 봐봐. 당신이 어디가 어때서? 아, 지금 불리하니까 전업 주부 남편 축혀 세우는 거야?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더니? 내가 못 해본 거 아들한테는 해주고 싶다. 뭐 좋아, 이해해. 근데 주연이 한 가지 놓친 게 있네. 정작 제일 중요한 민호 마음. 민호는 가기 싫다 그랬다며. 그거야, 민호가 아직 어리니까. 뭐 어린애는 생각 없어? 어떻게 민호 꿈을 그 어학연수 땅이랑 바꿀 생각을 해? 그래, 나 속물이야. 난 민호 요리사 되는 거 너무 싫어. 어? 그냥 좋은 대학 가서 번듯한 직장 가지면 좋겠어. 아니야, 그거 민호 꿈 아니야. 그거 당신 꿈이야. 지금 은솔이가 사라졌어. 아빠 무서워서 집 나갔대. 근데 은솔 아빠 당신하고 너무너무 비슷해. 애들 마음 볼 생각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. 어? 민호도 집 나갈 뻔했어 오늘.